네, 이번 사연은 또 음향으로 준비된 사연이에요. 우리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눈빛이 네, 되게 초롱초롱하네요. 음향 사연 들려줘요. 아, 기가 막힌다. 섬찍하네요.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악랄한 미성년자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을 약하게 하는 소년법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소년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소년법, 요거 얘기가 많죠. 촉법소년이란 말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촉법소년이란 말 들어서 그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으로 범법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들. 근데 이 미성년자들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고 보호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어린 미성년자들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재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성숙해졌다, 비교적. 예전에는 그 나이대가 더 높았어요. 원래는 뭐 16, 15세, 16세 막 이랬는데, 지금은 낮아진 거긴 하지만 더 낮아지거나 폐지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정보를 접하는 게더 빨라지고 좀 자극적인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사실은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보호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정보라든지 아이들이 좀 판단을 할수 있는 만큼의 어떤 성장까지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보호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나 사고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많죠. 너무 많아요. 저는 그 14살, 만 14살이었나? 중학생 친구들이 차를 훔쳐서 운전을 한 경우, 그것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예, 들으셨나요? 아니, 그 놀이공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내서 잡힌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봤고, 또, 전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어린이집 이야기인데, 어린이집에서 그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를 조금 괴롭혔던 거죠, 성적으로. 근데 그게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그러니까 4살, 5살 친구였던 거겠죠? 그 요즘에 정말 말처럼 10대들의 범죄가 되게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점점 더 갈수록 악랄해지잖아요. 근데 정말 10대들이 이런 걸 했다고 할 정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끔찍한 범죄도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물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건 맞지만 청소년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자리 잡고 핀 나이대고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알매도 이게 청소년이라고 마냥 무조건 다 보호해 줘야 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끔찍한 일들을 많이 봐가지고 얼마 전에 또그 동네에서 차량 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차량 도난 절도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잡힌 친구들이 중학생이었어요. 새벽 3, 4시에 차 문을 다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면 거기 안에서 금품이나 그런 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새벽 3, 4시까지 기다린 건가? 저걸, 와,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렸어가지고, 그거, 처분이 그때도 보호 처분으로 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쨌든 이게 만약에 형사처벌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감옥에 가요. 만약에 나중에 법이 제정돼서.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앞으로의 만약에 따져본다면 한 50년 정도 더살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리니까 갱생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교육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단순히 이제 단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형사처벌을 해버리면, 이게 또, 얘는, 이 친구들이, 그래, 형사처벌 했어. 그러면은 적어도 5년형, 10년형을 받을 텐데, 그러면은 20살,
뭐 대충 20살 정도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20살이 돼서 나와서 취직을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제일 뉘우친다면 이 가정화해서 안 될 텐데, 그러면 다시 범죄를 일으키게 될 거고, 그럼 이 친구들의 패턴은 이 패턴이 될 텐데, 어떤 범죄를 프레임과 함께 계속 그 어두운 세계를 돌게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헷갈려요. 저는 이런 경각심을 이렇게 어린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긴 하겠지만은 제 생각은 한 번은 교육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호 처분을 하되 한 번 더 하면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성인과 같은 법을 적용을 시킨다거나 두 번째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년원이 있고 소년교도소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차이가 좀 있는데, 소년원은 고등학교 취급을 받는 곳이고, 고등학교처럼 졸업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졸업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소년교도소는 진짜 교도소예요. 그래서 이제 빨간 줄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그 촉법소년의 보호 조치와 연관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범위가 있어요. 어쨌든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 친구들이 또 과연 좋은 걸 배워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또 드네요. 저는 제 주변은 아니고 제 그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소년원을 갔다 온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정말 자랑처럼 여기더라고요. 네,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으며 뭐 나는 다녀왔다, 그러니까 다들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뭔가 갔다 와서 다신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미리 철이 들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나쁜 행동들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갱생의 여지가 있고 어리다는 이유로 원래는 그렇게 유예를 해준 거고 조금 더 느슨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점점 더 나쁜 그런 일들을 저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한때 집단 성폭행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가해자 친구들의 나이가 10대, 정말 뭐 중학생, 고등학생인 거예요. 근데 음주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사실 판결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맞아. 저도 자세한 기억 안 나는데. 그랬어서 이게 정말 청소년이라고 다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도덕적인 거나 교육적으로 봤을 때 한계도 있고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격리할 것이냐가 되잖아요. 저는 좀 이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격리를 해야 되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갱생했으면 좋겠고. 어렵네. 만약에 나의 아이가 나쁜 행동을 저질렀어요. 이건 뭐 어떻게 커버가 안 돼. 그러면 교도소에 보내겠어요? 10살, 15살 이 나이가. 저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 제가 애를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모성애가 아직 없어서 완전한 판단을 하긴 어렵지만. 네. 근데 아직 없는 상태로서의 판단은 그럴 것 같고, 혹시 아니면 다른 의견으로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에게 벌을 물을. 그것도 약간 어려운 문제인 게, 아무튼 그게 또 다른 프레임이 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좀
번외의 얘긴데 그 살인자의 자식 같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 범죄가 아님에도 가족이나 이런 다른 이유만으로 그 안에 묶이게 되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연좌제는 조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연좌제가 있어요. 그쵸. 너 동기 안 챙겨? 이러면 그대로 머리 받고 있으면, 나는 잘했는데 동기는 나랑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친구인데 얘가 못했다고 내가 혼난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속 터진다고 말이죠, 이게. 물론 부모님이랑 좀 얘기는 다르지만 연좌제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 보통 근데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잘못하더라고요. 얘가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부모님이 끝까지 얘가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해. 아, 그럼 뭐. 끝까지 인정을 안 해. 또 어떤 부모님은 잘못은 인정하는데 아이를 때려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하면서 계속 때린. 그럼 이제 판사님도 왜 그러냐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물림이죠, 대물림.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수고, 그런 친구들을 좀 잘 제대로 된 교육 아래에서 좀 갱생을 할 수 있게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진짜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반화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촉법소년의 경우는 조정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 시대에 따라 나이를 조정하거나 시대의 흐름과 어떤 발전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막 자극적인 영화들이 저는 제 기준에서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현실에서 벗어나는 자극적인 영화들을 이렇게 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뭔가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되는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자극적인 콘텐츠를 찾는 건 아닐까라는 스스로의 이런 스토리라인을 좀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아이들을 벌하는 것도 맞는 거지만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교육으로서 보호하고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려고 하는 거를 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조정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아이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어려운 얘기들도 해보고 쉬운 얘기들도 해봤는데 얘기할 때 힘든 점은 없었어요? 저도 말하면서 글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정답을 모르겠는, 아직까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좀 계속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이 되게 귀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사연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이 사연을 말해도 될까, 언급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법이나 고민들에는 자기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주관이 누군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게 뭐 특별히 너가 잘못됐다, 내가 잘났다보다는 아, 너는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토론하는 게 좋고 그러다가 이제 해결의 방안이 나오면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뭐 저희의 생각을 듣고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보고 만약에 이게 더 나아가서 더 큰 생각이 돼서 더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전 사실. 그래서 이 청담소가 어떤 계기들이 돼서 좀 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 큰 욕심을 한번 부려봅니다. 예. 작은 발걸음이한 이 작은 발걸음이 인류에겐 위대한 발걸음이 되는 거지. 그럼요. 닐 암스트롱입니다. 네. 그렇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죠. 저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 나아가자고요. 자. 네. 한 걸음. 앞으로 딴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친구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까요? 안녕. 안녕.